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작업하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요. 화면에 레이아웃에 맞는 안내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배경 오브젝트 제작을 위해서 컨트롤을 활용해서 얇은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칭형으로 만들 텐데요. 패스를 선택하고요. Reflect Tool을 사용해서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대칭시키죠. Alt를 눌러서 Reflect 변화상자를 띄운 상태에서 Vertical을 지정한 다음에 하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Direct Selection 툴로 중간에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Join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상하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고정점에 클릭한 후에 Alt를 누른 채로 뒤집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해서 붙여줍니다. 제시된 명 컬러를 넣어주고요. 확장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스케일을 더블클릭합니다. Uniform 107을 입력해서 카피를 누른 후에 선 컬러를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지금과 같이 두께 3pt, 대시드라인을 체크하고 1과 5를 입력해서 다음과 같은 점선을 만드는데요. 끝부분을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캡이랑 코너는 라운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염성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염성 형태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제시된 크기를 입력합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Add Anchor Point 툴로 모양을 변형할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 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고정점을 이동해서 패스를 변형한 후에 핸들을 조정해서 곡선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무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대로, 제시된 수치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명 컬러를 지정해줍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도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합칠 오브젝트들을 또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이처럼 하나의 오브젝트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나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없음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 형태를 그릴 텐데요.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하단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만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를 지정하면 하단 패스만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투리나 라인 세그먼트 툴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로 손가락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열린 패스를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리트를 해서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레이아웃에 맞게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두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는데요.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할 때는 나중에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17 툴을 입력해서 눈처럼 회전하여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90%로 카피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회전은 마이너스 10도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한 단계 위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제시된 색상을 상단 오브젝트에 명 칼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복사하여 배치를 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해서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 오브젝트에 테두리 색상은 모두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부분적으로 편집할 때는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칼라는 제시된 흰색을 다시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맨 앞으로 가져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도큐멘트 클릭해서 제시된 크기를 입력하여 그리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또한 제시된 크기대로 입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놓습니다. 자, 회전하여 복사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타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지점이 회전 축이 돼서 대화 상자에서 입력한 수치만큼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회전하여 복사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Alt 누르고 타원의 중심을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반대편에 대칭적으로 회전 카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변칼라로 적용을 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타임은 레디얼을 지정해 주시고요. 왼쪽은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MI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뒤 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을 만들 텐데요. 완성도 참조해서 화면 잘 하나 그리시고요. 색상은 검정을 지정해줍니다. 스크 부분을 뾰족하게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Selection 툴로 변경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조절점 바깥쪽을 드래그해서 회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뒤쪽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머리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머리 부분은 완성 형태를 복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패스를 그려서 제시된 컬러를 명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타원 형태를 이용해서 변형하겠습니다. 제시된 크기대로요. 타원을 그립니다. 명 컬러를 검정으로 지정한 후에 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거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나중에 그린 사각형이 빠지도록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해서 이 모양을 완성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30도로 회전을 한 후에 이 위치에 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반대편 귀 모양을 만들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45도로 카피한 후에 위치를 지정해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뒤 관계를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명을 만들 텐데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얀색 부분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크기가 더 작은 타운을 그려서 공차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흰색과 검정으로 조정하시고요.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검정색 작은 타원은요, 시계 방향을 회전해서 모양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트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텐데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패스의 모양을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쪽의 핸들을 정리해 주는데요. 먼저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펜툴을 맞추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형태대로 드래그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닫힌 패스는 반드시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만나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 형태 그렸고요. 자, 이번에는 열린 패스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입의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패스의 끝모양을 동그랗게 라운드 캡을 지정해주고요. 이렇게 지정한 후에 오렌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립 모양을 만들 텐데요. 풀립 모양 역시 펜 툴을 사용해서 곡선과 직선을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 또한 드래그해서 곡선 후에 다음 선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핸들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떨어진 위치에 드래그하시고 다시 한번 고정점에 클릭. 이런 식으로 하셔서 드래그의 형태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면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줄어든 상태로 8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신 후에, 자, 좌우 뒤집기를 이용해서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지정해서 제시된 색상을 지정한 후에 완성된 3초에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오브젝트를 그리고 이렇게 변형해서 또 하나 배치하는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씨를 입력하는데요.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제시된 글자의 속성 에리얼 볼드 23포인트를 지정한 후에 글씨 색상은 흰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배치한 후에 마무리 하시고요. 안내선 가리기를 후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